오늘 오전 10시 25분쯤 강릉항 인근 해상에서 상어가 포착돼 해경이 안전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오늘 레저보트가 낚시를 하던 중 상어가 낚싯줄을 끊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과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해경은 신고자가 찍은 상어 영상을 군산대 해양생명자원학과 최윤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공격성이 강한 청새리 상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는 상어 발견 또는 의심 신고가 2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고 특히 지난 6월 23일 속초 장사항에서 식인 상어 백상아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동해안의 상어 출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